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건강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7가지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루 종일 물 마시는 습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적정 섭취량 이상의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있어 중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 기능이나 혈액을 만드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이 적당하고 최대 2리터 이하로 그 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 햇빛으로 비타민 D 섭취하기. 비타민 D의 생성을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생성하려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외출하거나 자외선 차단 수치가 낮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태로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오히려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면봉으로 귀 청소하기. 많은 사람들이 귀지 청소를 하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귀지는 분비물 소독제로 오염물, 세균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귀지를 없앨 경우 귀 안쪽은 오히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면봉으로 귀를 잘못 청소하면 귀지가 더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청각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크런치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 복부 운동은 뱃살을 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식이요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5. 치아 화이트닝. 깔끔한 치아를 위해 치아 화이트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화이트닝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블랙홀액시아 같은 병에 걸릴 수 있고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더 예민해지고 최악의 경우 미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임신 중에는 2인분의 식사를 해야 한다. 임신 중에는 뱃속에 아기 몸까지 2인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인분의 식사를 할 경우 오히려 임신 중 살이 더 찔 수 있고 임신성 당뇨병에 걸릴 수 있으며 태아가 보통보다 더 크거나 일하는데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7. 무지방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 많은 가공식품들이 무지방을 강조하며 다이어트 식품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지방 함량은 없을지 몰라도 밀가루나 정제 설탕, 다른 첨가물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일반 식품을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